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 Camp. 오늘은 제가 예전에 호되게 당했었던 위티 이 녀석이 한 단계 더 진화해서 돌아왔습니다. 자, 리믹스 버전인데 이 녀석 얼마나 실력이 늘었을지 한번 봅시다. 색깔의 상태가 어머나. 아, 저번에 너희랑 비슷한 애들이 왔었던 것 같은데. 응? 또 왔구만. 난 그동안 한층 더 강해졌다. 땡땡땡땡땡땡땡. 어? 깜짝이야. 처음 들어보는 노래라 뭔 노래가 싶었네요. 확실히 리믹스 버전이라. 오, 뭔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노래 부르는 듯한 느낌. 아, 위티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왜 이렇게 정겹죠? 거의 뭐 이거 제가 첫 번째로 맞이했던 시련의 모드였는데, 이거 깬다고 막 돛도 쓰고 뭐, 어? 결국에는 제가 직접 깨긴 했지만요. 진짜 위티를 기점으로 제가 실력이 대폭 상승했었어요. 이 리믹스 버전의 노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뭔가 밝은 느낌이다. 아, 어이, 위티 얼마나 강해진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노래는 약해. 어림도 없어. 오케이, 빌어먹을 꼬맹이. 이제 배틀을 했으니까 제발 사라져줘. 비비, 아직 한참 남았어. 와, 점점 내 신경을 긁는구만.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나도 후회하지 마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좀 더 이제 화가 잔뜩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. 웨이티. 어? 이 노래는 오버헤드 그 곡인데 왜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곡처럼 리믹스가 됐죠? 오케이.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위티가 요 리믹스 위티 같은 경우에는 두세 배 더 강력한 것 같긴 합니다. 예. 아, 근데 좀 색깔을 좀 더 이쁜 걸로 하지. 이거 딱 좋아하니까 반전만 시켜놓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약간 색 배합이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와, 난이도는 확실히 위티라고 할 수 있긴 하네요. 예, 여전하긴 하네.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깼는지 모르겠어. 왜냐면 위티 진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거를 사람이 깨라고 만든 건가 싶긴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웬만한 난이도는 이제 할만해졌습니다. 와, 야, 후반부에 이런 걸 좀 숨겨놨었네. 뿌, 아뿌, 아뿌. 그래, 도저히 못 참겠. 아, 결국에는 진화한 위티도 빡돌게 만들어버렸습니다, 제가.
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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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와! 우와! 자, 한층 거의 뭐 세 단계는 지난 웨이테이 리믹스 웨이테이 갑니다. 발리스틱. 와, 이거 예전에 어떻게냐? 이거 그냥 위티 순정 버전도 깨기 힘들었었는데.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.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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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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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확실히 어렵다. 패턴이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. 옛날에 이 연타공가 엄청 힘들었는데. 와,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좀 충격적이야. 오, 이렇게 복수하러 왔지만 휴, 저의 승. 아리. 자, 마무리로다가 그 장모님네 악마부하 아저씨 있잖아요. 그 아저씨가 직접 랩 배틀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 항상 뒤에만 있어가지고 실력을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, 이 아저씨의 랩 실력 한번 봅시다.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바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대신 왔다. 오케이. 노래가 약간 트로트 스타일인데요? 여기 트로트 하나만 딱 얹으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될 것 같은데요? 앞이 내리는 더남선 안남행 열차에. 오! 자, 일단 이렇게 가지고 위티 또 간만에 플레이 해보고 싶었는데, 요렇게 또 가볍게 리믹스 버전도 또 레이어 해버렸습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러다면 다음 또 꿀잼 모두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큐바.